아, 형 하나 사고 싶으세요? 아니, 관심 있어. 아니, 어. 너무 세일 것 같아.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요 블랙 이 그림이 300호예요. 300호인데 이게 3억 1000. 어?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, 이광기 씨를 먼저 만난 곳은 파주의 한 공원입니다. 터질 듯한 다리 근육, 열정 가득한 눈빛과 다부진 달리기 자세에서 제법 운동인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. 그런데 아 힘들어. 아이고. 빼신다면서요. 아 죽겠어 죽겠어. 지금 뛰셔야 돼요. 알았어 알았어. 빨리 가세요. 10초. 10초만. 아 너무 독하다. 아침 운동을 함으로써 일단 땀을 뺀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내 심장이나 이런 거를 숨이 차게 해서 이 내 안에 있는 그 혈관 혈액 순환들을 좀 급하게 움직여서 얘네들의 혈류를 빨리빨리 회전해서 운동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짐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선생님. 네. 좀 쉽시다. 조금? 아 정말. 아 진짜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. 알았어. 그러면은 여기서 근력운동 조금만 하고. 원망의 눈빛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. 또 근력운동 하라고? 그러고 딱 끝낼게요. 살 빼신다면서요. 잠깐만 살 빼야지. 네. 살, 또 살은 빼야지. 하셔야죠. 내가 또 빼야 돼. 하셔야죠, 내가 지금 요즘 쪘는데 빼야 돼. 빼야 돼.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. 버피 테스트에서 쭉 원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는 이런 건데 여기서 스쿼트까지. 앉아서 스쿼트. 아 스쿼트까지? 아, 네. 조금 앉아서. 이렇게요? 네 맞아요. 지옥의 칼로리 태우기 운동으로 불리는 버피 테스트까지 도전! 한 번만 더. 들고. 열. 잘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 형님. 아 땡큐 땡큐. 살 빼셔야죠. 이제 곧 있으면 작품 들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이유 바로 6년 만에 드라마 복귀 때문입니다. 50대가 된 이후로 누구보다 혈관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광기 씨가 운동 후 가장 먼저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요. 이게 알티지 오메가 3라고 혈액 순환에 좋은 거. 요즘에도 저도 이제 혈관 질환에 신경 써야 되고 예방 차원에서.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알티지 오메가3로 또 혈관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땀을 좀 많이 흘렸으니까 좀 옷을 갈아입을 동안 여기 구경 좀 하고 계세요. 예술 작품 가득한 갤러리.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품들. 잠시 감상하고 가실게요. 저의 일터이자 저의 놀이공간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저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. 이광기 씨는 갤러리 운영뿐 아니라 아트 디렉터로도 활동하며 예술 문화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. 아 선생님 오셨어요. 네. 아유. 안녕하세요. 아유 또 우리 선생님. 이광기 씨를 찾아온 손님. 단색화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김태호 화가인데요. 작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작품을 전시 기획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. 이 보라색이 참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. 너무 아름답다고. 예. 그래서 제가 요즘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예. 근데 선생님 저쪽에 지금 또 고객이 계시니까 아, 그래? 제가 또 친절하게 또 한번 아, 예. 제가 또 설명 좀. 아, 네 안녕하세요. 제가 뭐 좀 형. 뭐야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아 형이었어? 낯익은 뒤태의 주인공 바로 이광기 씨의 오랜 인연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인데요. 아니 나는 뒷모습 보고 되게 엣지 있는 우리 사모님이신 줄 알고 우리 김태원 선생님 작품 좋아하셔서 보시는 줄 알았어요. 그래? 이게 선생님 네. 저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처음 보거든요. 아, 그래요?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, 그림이. 네. 네. 하나씩 사세요. 아, 형 하나 사고 싶으세요? 아니, 아니 관심 있어. 아니, 너무 세일 것 같아.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, 요 블랙 이 그림이 300호예요. 300호인데, 이게 3억 1000.
액수로만 평가하지 말아주세요.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예술 작품입니다.